누군가 내게 물었다.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니까. 나는 대답한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방황과 고뇌의 시절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갈 수 있다면 검은 머리가 갈기처럼 날리던 그 시절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고뇌가 고뇌가 아니었고 가난이 가난이 아니었고 어떤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었기에 내가 꽃이었던 그곳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주술을 부적처럼 가지고 갈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간다면 겨우 시키는 일을 하면 늙지는 않을 것이니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하리라. 신은 깊은 곳에 나를 숨겨두었으니 헤매며 나를 찾을 수밖에. 그러나 신도 들킬 때가 있어 신이 감추어둔 나를 찾는 날 나는 승리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질문이니 하늘에 묻고 세상에 묻고 가슴에 물어 길을 찾으면 억지로 일하지 않을 자유를 평생 얻게 되나니. 길이 보이거든 사자의 입속으로 머리를 쳐놓듯 용감하게 그 길로 돌진하여 의심을 깨뜨리고 길이 안 보이거든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할 뿐 신이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뿐. 위대함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하든 그것에 사람을 쏟는 일이니 내 길을 찾기 전에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천 번의 헛된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천 한 번의 용기로 맞서리니 그리하여 내 가슴의 땅 가장 단단한 곳에 기둥을 박아 평생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고 지금 살아있음에 눈물로 매 순간 감사하나니 이 떨림들이 고여 삶이 되는 것. 아, 그때 나는 꿈을 이루게 되리니 인생은 시와 같은 것. 낮에도 꿈을 꾸는 자는 시처럼 살게 되리니 인생은 꿈으로 지어진 한 편의 시. 예, 지금부터 다시 구본영, 구본영 10주기 추모 행사를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음성을 들으니까 더욱 그리워지는 주말입니다. 오늘 구본영 작가 10주기 추모 행사 진행을 맡은 8기 연구원 진성희, 3기 연구원 박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빈자리가 드문드문 보이긴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빨리 지금 오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2013년 4월 13일 선생님이 정말 많은 분들의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곁을 훌쩍 떠나셨고 어느새 10년이 정말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실제로는 4월 13일인데요. 예, 저희가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 4월 1일 만우절에 이렇게 거짓말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날에도 사실은 벚꽃이 되게 만발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오늘처럼 정말 활짝 피었고 정말 네. 군데군데에서 정말 많은 축제가 있었던 그런 날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선생님을 생각하면 벚꽃이 이미지가 있는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했었습니다. 4월 무려 12날이나 앞당겨서 진행이 돼서 벚꽃이 안 피겠네 했는데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주술이라도 거신 걸까요?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만우절에 이렇게 환한 벚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10주기 추모 행사는 생전에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꿈벗 그리고
연구원 제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요. 예, 첫 모임이 사실 2년 전 4월, 재작년 4월이었으니까 거의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선생님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뭐 누구신지 아직 모르시겠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준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그럼 2년 동안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꿈벗 일기 오옥균 준비위원장 모시고 그 과정과 계획사를 예, 들어보겠습니다. 오옥균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금방 소개를 받은 꿈벗 일기 구본형 변화경 연구소 연구원이자 일기 꿈벗인 오옥균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 벌써 사회자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우리 문요한 연구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 올해 2023년이 되면은 선생님 추모 10주기인데 뭔가 그동안 선생님께서 남기신 어떤 그런 그 정신이라든가 사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원인 만큼 좀 정리해서 늘 보는 그 꿈벗이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구본형 선생님을 기리는 어떤 독자들, 많은 독자들을 모시고 추모 학술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좋다고 했고 그래서 그 운주한 연구원은 본인은 저기 계시네요. 학술제에 전념할 테니 형이 전체 준비위원장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얼떨결에 뭐 그러냐마 해서 오늘 정말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간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학술팀이 꾸려졌고요. 꾸려져서 1년 동안 아마 매달 그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매번 만나서 이렇게 고봉희 선생님 책들과 그간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마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 추모 세미나를 4월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4월 16일 날, 4월 9일이구나. 1부가 인간 구본형.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2부에 작가 구본형, 4월 23일 3부에 다시 구본형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온라인 세미나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고 이제 그 6월 달에 저희들이 신촌에서 준비팀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12분이 모였는데 그래서 대략 크게 한 3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행사 진행팀, 학술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그 자금을 모아주는 이 재정팀. 그래서 제 앞에 계시는 그 일기 그 박노진 연구원께서 기꺼이 또 재정팀을 또 맡아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런 행사를 또 잘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었고 행사 진행을 총괄로 지금 오늘 동분수조하고 계시는 저 뒤에 있는 그 김이민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약 한 그 7월 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간 구본형이라는 그 뉴스레터를 매달 발간을 해서 그동안 진행 사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같이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가 되어서 1월 16일 날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토의해보는 그런 온라인 그 미팅을 한번 가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2월 17일 날 사전에 이제 참가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11시에 추모 미사가 있었는데 그때 신부님께서도 그 인정해 주셨는데 오늘 일기 꿈본인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그 홍성한 연구원이 선생님을 기리는 10주기를 맞이해서 책을
편했거든요. 마음 편지라고. 그래서 오늘 추모 미사 때에도 신부님께서도 그 책을 다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특별히 홍상한 연구원에게도 고맙다는 그런 말을 좀 전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2월 달에 이제 마음 편지라는 책이 또 나왔고, 또 다른 그 꿈벗 일기인 김달국 작가께서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내 삶의 멘토가 되는 내 삶의 힘이 되는 멘토의 한마디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또 언류문화사의 대표님께서도 오셨지만 구본행 선생님 대표작 중 하나인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 개정판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3월 그 우리 학술팀에서 마련한 동영상 이것을 SNS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오늘 마치고 나서도 한번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4월 1일 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그 꿈벗과 연구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 귀한 손님들이 좀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그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열렬하게 그 열가성이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정말 좀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뿌듯했고요. 그리고 구본영 선생님을 또 기리는 지금 요 휴머니스트의 그 김학원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지금 출판사의 대표님들, 최인하 책방의 그 대표님들 이렇게 기꺼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즐겨주세요. 아마 선생님도 그 하늘에서 보시면은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께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웃음으로 좀 채워주시길.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뭐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손을 요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박수를 치시거나 웃어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는 꿈벗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책을 좋아하시는 그런 많은 독자들도 자리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특별한 두 분의 인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먼저 인사해 주실 분은 추모 행사 명예준비위원장이자 꿈벗 회장이신 허영도 님이십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과 심 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꿈벗 2기 허영도라고 합니다. 그때가 그 2005년 1월이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고 그 일주일 동안 단식도 같이 하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했던 그 좋은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벗 모임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그 쭉 그 두 달마다 한 번씩 그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초대 회장을 제가 자처해서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가 2005년이었고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17, 18년 됐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는 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대 풍광을 그리면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적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적었던 거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한 10년 전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정말 그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성취를 여러 몇 배 정도 이상으로 사업도 많이 키웠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내가
그 사석에서 제가 혹시 사업에 성공하거든 제 편견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면서 꼭 편견을 쓸 테니까 내 하루하루 일정이나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를 하라고 해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메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화를 엄청 내면서 찢어버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구 선생님의 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 선생님의 가장 생각나는 부분은 그 구 선생님의 여유와 유머입니다. 구 선생님 유머 많은 거 아십니까? 예, 아마 그 연구원이나 꿈벗들은 그리고 구 선생님하고 술자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구 선생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여유로운지를 아실 겁니다. 함께 그 평창동 재즈 카페에 가면은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그 저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막 브루스를 이렇게 추다가 안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고 특히 조그만한 이 현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작은 행복을 몸소 느끼고 행복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거를 저는 제일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월도 많이 지나고 또 이렇게 좋은 봄날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특히 오래전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오늘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영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시고 추억거리 정말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기억할 게 정말 많구나. 물론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마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선생님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 선생님의 문장 하나가 다 담겨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잠시 후에 추억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모실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요. 선생님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아닐까? 그리고 가끔 이렇게 책에서 보면 아주 애틋하게 묘사가 됐던 분인데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저는 알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이분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셔서 이렇게 무대에서 와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고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인사 말씀 준비하셨으니까요. 힘내시라고 지금보다 두 배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구본영 선생님의 사모님이셨던 조윤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윤희입니다. 아, 되게 떨리네요. 오늘 이렇게 오늘 여기 오다 보니 정말 아름다운 주말이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주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저희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주기 추모제를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마이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벗을까요? 마스크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의 제목은 다시 구본영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인사말을 준비하며 저도 소천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에게 구본영은 어떤 사람이었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서포터였으며 또 그가 쓴 글과 말이 일치하도록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가족 한 명 한 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어려워할 땐 함께 고민해주고
기질과 성향에 맞게 편지를 써주고 또 좋은 책을 슬며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고 했던 일은 일상이었으며 그래서 딸들도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명 한 명이 더 나아질 거라 믿어주었습니다. 생전에 즐겨 했던 일과 중에 하나는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는데 사람을 키우는 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자신의 일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고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주는 생각은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를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삶이 그대로 그의 글과 강연에도 스며들어 1인으로 시작된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는 100여 명의 연구원과 400여 명의 꿈벗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과 만나게 되어 이들과 함께 꿈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모임의 과제인 시처럼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마치 시처럼 논리를 뛰어넘는 삶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의 정신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계절인 봄이 한창입니다. 자기다움을 꽃피우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조윤희 사모님. 말과 글에 정말 예, 아름다움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가족의 진심이셨고 그 모습을 정말 우리들에게 삶에서 잘 드러내고 우리한테 항상 일과 가족, 가족과 일의 균형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무엇보다 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다는 점에서 제자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네.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걸 또 기어이 알아보신 세상에 좋은 눈들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그 진면목을 알아보신 한 분의 반가운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직접 영상 편지를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마 반가운 분들 많으실 텐데 궁금하시죠?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광안리에 살고 있는 이인 클라우디아 수입니다. 구본영 선생님 10주기를 맞이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가 선생님과 본인의 이름으로 정서껏 여권의 마음 편지를 마음으로 읽으면서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하게 일상의 여정을 계속하는 순례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언제가 제 나름대로 적어본 지혜로운 사람이란 시메모 속에서 또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 시를 선생님의 가족 친지 제자들과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로 떠나시기 전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던 이 작은 수녀 역시 선생님께서 남기신 많은 책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기쁨을 오늘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판단의 말을 충동적으로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언짢은 행동을 했다 싶으면 즉시 용서를 청하는 사람, 남에게 잔소리와 넋두리를 안 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며 담백한 표정을 짓는 사람,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사랑의 배려가 앞서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나머지 소중한 덕목들도 꾸준히 갈고 닦는 수련생이 되리라는 아름다운 결심을 봉헌하는 것이
선생님의 십주기에 바치는 저의 뜻깊은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 데서도 가까이 둥근 보름달처럼 환히 웃어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에게 부산 광안리 이인수녀가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수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더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사회를 봤는데 울컥울컥해서 큰일이네요 지금.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더울어 아주. 네, 아무튼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꿈밭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 특히 선생님 살아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본현 선생님과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진성희 연구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직접 낭낭한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본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본영은 46살에 직장을 나오며 스스로를 고용하기로 선언하고 명함에 변화경영 전문가라고 적었습니다. 50대 중반을 맞아 또 한 번 명함에 변화경영 사상가라고 새겼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전문인에서 변화에 대한 철학과 사유를 일과 삶에 녹여내는 사상가로 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화경영 신이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다. 신은 젊음의 그 반짝임과 도약이 필요한 것이므로 아마도 그 빛나는 활공과 창조성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처럼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시처럼 아름답게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구본영은 195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대광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강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역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IBM에 근무하면서 경영혁신기획과 실무를 총괄했고요. 특히 1991년부터 96년까지는 IBM 본사 말콤 볼드리지 국제심사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직들의 경영혁신과 성과를 컨설팅했습니다. 2000년에 IBM을 나오시고 1인 기업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문을 열고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내면에 잠든 열정과 비전의 불꽃을 점화시켜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도왔습니다. 2005년 삼성 멀티캠퍼스 최고 강사로 선정됐고 같은 해 KBS 라디오 구본영 성공시대를 12부작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구본영은 43살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1998년 첫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시작으로 생전에 모두 19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책을 쓰며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연구해서 시대의 화두를 발견했습니다. 10년 동안 100명의 연구원을 양성하고 수백 명의 꿈벗들과 동행하며 나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배우고 글쓰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던 그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선례를 남기고 2013년 4월 13일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예,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예, 선생님 참 멋지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네, 우리 박승호 연구원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아마 저는 8기 연구원이어서 아주 짧게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올해 선생님하고 삶을 같이 했던 분들은 더 많이 오늘 울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 연보는 홍승환 일기 연구원이 작성해 주셨고요. 구본영 선생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우리 네, 손 한 번 들어주실래요? 네, 어디 계시죠? 여기 맨 앞에 계신데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되게 점잖아 보여도 말이 많은 사람에서 마이크는 안 넘기겠습니다. 네. 아, 네, 다음 순서. 네, 구본영 어디 거지 알고 있니? 좀 이렇게 예, 그 재밌는 퀴즈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이 순서는요. 그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구본영 선생님, 구본영 선생님에 대한 12가지 질문을 준비했고요. 선생님의 철학부터 은밀한 사생활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오신 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 사진 보셨어요? 아니요, 전 처음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행만 가시면 완전히 딴 종류의 인간으로 돌변하는 습성이 있으셨는데 이런 재미있는 모습들을 담아서 저희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퀴즈 난이도는요, 상중하중에서 중상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잘 맞춰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네.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아주 좋은 도자기 세트도 있고요. 이번 추모제에 맞춰서 출간된 꿈벗 김달국님의 책 멘토의 한마디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승호 씨 퀴즈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먼저 QR코드 찍는 법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을 들으셔서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하 슬라이드라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예, 혹시 QR코드를 찍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옆에 계신 분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도와주실 겁니다. 용기 내셔서. 네, 들어오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네, 다른 거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본명으로 가급적이면 본명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아래에 Join the Game이라고 게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을 위에 적으시고요 한글로 Join the Game 하면 이제 대기 화면이 아마 뜨게 될 겁니다. 그 대기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잘 뜨나요? 예, 좋습니다. 참고로 퀴즈는 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점수가 없는 그냥 연습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퀴즈를 오픈하면 이렇게 오지선다 또는 육지선다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빨리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클릭하시고 아래에 그냥 클릭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서브밋이라고 되어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만 여러분의 답이 입력이 됩니다. 예, 참고로 그냥 정답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빨리 맞출수록 저희가 15초 제한을 드려놨는데요. 빨리 맞추실수록 더 가산점이 붙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난이도도 높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오픈해 볼까요? 자, 여기 다 많이들 오셨네요. 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퀴즈를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그걸 보기가 뜨니까 바로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습 게임이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제 핸드폰 화면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의 단독 저서, 공저를 제외한 저서는 총 몇 권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클릭하시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만 됩니다. 3, 2, 1, 종료됐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 빨리 답하세요. 우와, 많이 맞추셨네요. 우와, 지금 오마이갓, 119명이 네. 119인가요? 대단하신데요?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요? 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순위가 이렇게 바로 집계가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다 0점으로 돼 있으시죠? 이제 다음 판부터는 집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 첫 책을 출간한 구본영 선생님의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몇 살입니까? 적어주십시오. 만 나이입니다. 3, 2, 1, 타임아웃입니다. 예. 정답은 44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42세를 적어주셨죠. 왜냐하면 43살에 다시 시작하는 책, 그때는 여러분 책을 쓰기 시작한 나이예요. 예. 책을 낸 거는 45살, 그러니까 만으로 44세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많은 분이 틀리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아, 일단 미나님께서, 아, 이거 주최 측. 주최 측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최 측.
자,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점수 짓기 없이. 세 번째 문제는 구본영의 다섯 번째 출간한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렵죠? 약간 헷갈리는데요. 헷갈립니다. 네. 네, 헷갈립니다. 1. 정답은 예, 제가 좋아하는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입니다. 예. 38분이 맞춰주셨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진짜 38분. 예. 네.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구본영의 별명이 아닌 것은 별명이나 아호나 애칭 등등 예,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 이거 책에도 많이 쓰셨고요. 사실은 네,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책에도 많이 나오죠. 네. 정답은 늘보라는 별명은 없으십니다. 미숙이를 이렇게 많이 쓰셔서 책을 안 읽으셨구만. 미숙이는 선생님 가족분들에게 불렸던 별명인데 왜 미숙이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못 맞추신 분 중에 말씀해 주세요. 왜 미숙이입니까? 손드심 선생님. 네. 왜 미숙이였죠? 그렇죠. 네. 뭘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엔 글 쓰는 것 빼고 별로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 QR코드 이제 없애겠습니다. 자, 구본영의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은 무엇일까요? 꿈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MBTI를 다 아시거든요. 구본영 선생님 MBTI를 책에도 써놨습니다. 사실은. 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도 아실 텐데요. 네. INFP라는 유형입니다. 소위 말해 잔다르크 유형이라고 불리죠. 와, 많이 맞추셨습니다. 49분. 아,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번. 네, 여섯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구본영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간 지역은 어디입니까? 떠남과 만남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죠. 어디일까요? 이거 헷갈립니다. 그죠? 네. 정답은 전라남도 일대를 짐승처럼 돌아다녔다고 말씀하셨죠. 와, 93분이나 맞추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구본영이 자주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은? 이거 조금 어렵죠?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기가 너무 쉬워가지고요. 그죠? 네, 바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난 알아요. 이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노래를 부르셨을 리는 없겠. 이건 뭐야? 웨딩 케이크.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자, 지금까지 집계를 좀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우와, 오병곤님. 1등. 주최 측은 아닙니다만 너무 가까운. 여기 이름이 있으신 오병곤님, 박미호님, 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의 취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분위기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번 문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구본영의 책을 가장 많이 출간한 출판사는? 입니다. 예, 다시 개정판까지 포함한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어느 출판사가 가장, 이거 헷갈리죠? 아마 연구원분들, 꿈법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예. 이번에 마음 편지가 나온 을류문화사. 와, 95분이나 맞추셨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거 책에 써놨거든요. 선생님이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부위가 어디일까요? 사실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위가 있습니다. 책에서. 네. 2, 1. 바로 코가 아주 잘생겼다고. 예. 네. 잘 모르겠던데, 그죠? 오, 무려 58분이나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구본영 선생님은 자기 얼굴에서 가장 컴플렉스였던 부위는 어딜까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좀 헷갈리는 문항이 있습니다만. 자, 2, 1. 예, 바로 넓은 이마. 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아이템이 바로 모자셨습니다. 예. 한 번은 제 모자를 뺏어가려고 하시더라고, 비닐을. 그래서 안 드렸는데 그게 못내 후회가 되네요, 아직도. 네, 좋습니다. 자, 중간 짓기 해볼까요, 과연? 아, 진짜.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정말.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습니까? 아, 바뀌었어.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선아님,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아서 분위기 파악 잘 하십시오, 연구원들.
자, 이제 네 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역전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군요. 자, 구본영이 단식 중에 먹었던 채소나 과일은? 아,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예. 이건 너무 쉽습니다. 예. 이거를 틀리시는 분은 이름을 공개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 단식을 하셨죠. 네, 포도 단식입니다. 아, 10명 누구야? 이거 클릭하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사과 누구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2번째 문제. 구본영이 좋아했던 작가가 아닌 사람을 맞추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책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죠. 예. 바로 예. 구본영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해진 유발 하라리는 사실은 예, 사후의 작가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아주 100분이나 맞추셨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구본영 선생님께서 하늘로 소풍을 떠난 만 나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 나이 몇 살이셨을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죠? 네. 바로 예,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나이로 만 딱 60세, 우리나라 나이로 60세에 돌아가셨죠. 자, 이제 마지막 집계 어느 분께서 상품을 받게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오, 이수정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 네네, 아 좋습니다. 이수정님께는 저희가 되게 비싼 도자기, 경기도 이천에서 공수해온 한 20만 원 상당의 고급 도자기 세트를 드리고요. 나머지 이름이 적히신 오병곤, 아, 다 치자. 네, 김범준님, 이선아님, 또 권윤정님, 네, 모두 끝나고 나시면 저희가 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났네. 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 책이군요. 군대 군사님 책을 저희가 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아주 오랜만에 그 웃음을 아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퀴즈에 이어서 선생님을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구본영 하면 예,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씩의 그런 추억이 있으실 텐데 추억과 함께 또 문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온라인 게시판에 함께 공유해 볼까요? 예. 예. 사실 먼저 사전 저희가 이벤트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구본영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을 뭐 문장이나 사진이나 하는 것들을 좀 나눠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50여 분께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연들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자, 한 50여 분이 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연구원 꿈법분들도 있고 독자분들도 계시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아까 그 사진도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행자들의 사진. 네. 예, 다양한 사진이 있으니까요. 요거 QR코드 조금 이따 다시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구본영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이건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예, 미리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진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희 사실은 이 행사 준비 팀장을 맡았던 김희미나 연구원인데요. 광화문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문자로 너 아직도 광화문에 있냐 하셔서 나가봤더니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스테이크를 사주시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기껏해야 삼겹살이었는데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주셨던 거예요. 맛있게 먹고 헤어졌는데 며칠 있다가 같이 연구원에 있는 다른 동기분이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저는 왜 밥을 안 사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아빠가 있잖니. 네,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좀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네. 뭐 아무튼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 패스하겠지만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네. 이분은요 사후에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와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선생님 사후에 또 책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잠깐 읽어주실래요? 예. 구본영을 네. 추억하다 이렇게 해서 예, 제목을 그러니까요. 달고 예, 네. 써주셨는데 이미 먼 길 떠나신 후라는 걸 알게 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연히 알게 된 한 작가가 또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블로그로 만난 사람들이 제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세상에 그 선생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요거 남겨주신 분? 오셨어요.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준비되셨을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화면에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때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선생님 책 만나게 돼서 되게 힘을 얻고 즐겁게 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 거는 여기 문유한 선생님한테 사인 아까 받고 싶었는데 문유한 선생님 급발 게으름 책을 읽다가 구본영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아까 박미용님이 안 한다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블로그 보면서 힘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전남 순천에서 왔어요. 세상에 너무 멀리 순천에서 뭐 글쓰기 강의 이런 거 듣고 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창 선생님 예 저기한테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분도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돼서 온 제 세상에는 구본영 선생님 흔적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연하게 이제 오게 돼서 너무 즐겁고 결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받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멀리서 오신 줄 몰랐어요. 우리 구본영 선생님 이름하야 또 다른 별명이 직장인들의 영웅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정말 회사 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지칠 때 만나는 또 힘을 얻는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갑자기 들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인데요. 사연은 마치 제 3자 입장에서 쓴 것처럼 했는데 메시지는 사랑하는 딸아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구본영 선생님의 둘째 따님이신 구혜연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를 위해 쓴 책이고 또한 네가 쓴 살이래요. 살. 살이었으니요. 여러분 모셔서 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구혜연님 어디 계세요? 네. 예, 앞에 있는데 네.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관객 보고 인사 잠깐 해주시고 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구본영 선생님의 둘째 딸인 구혜연입니다. 이 책은 그 아버지께서 쓰셨던 책 중에 사자같이 젊은 놈들이란 책을 이제 나왔을 때 저한테 주셨던 지금은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저한테 써주셨던 그 메시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왠진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제 책을 쓰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 메시지를 받고 되게 기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언니를 이제 언니와 언니 친구들 약간 모티브로 하셔서 이제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쓰시면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네가 쓴 책이기도 하단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사자같이 젊은 놈들 그 책이군요. 그게 나중에 미치지 못해 미칠 것 같은 젊음이라는 걸로 개정판이 나왔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알기로도 그거는 첫째 따님 혜리님을 모델로 해서 썼는데 메시지는 너를 위해 썼다? 이거 뭐가 이상한데요?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네 번째는요 정말 장문의 편지 한 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긴데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요 가운데 있는 요 긴 장문의 편지입니다. 네.
혹시 너른숲님 와 계십니까? 너른숲이라고 하셨는데. 너른숲님? 아, 숲에 가 네. 계시군요. 예. 제가 중간에 잠깐 읽을까요? 네, 여기 네. 선생님이 편지를 조금 적어주셨는데 좀 읽어주십시오. 네. 남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은 해마다 새로 태어나 내가 된다. 한 가지에서만은 뛰어나라. 내 속에 최선을 내 속에 최선의 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도록 그대는 만들어졌다. 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길게 올려주셨어요. 네. 감동입니다. 네, 마지막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요 사진입니다. 예. 이름하여 구종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구본영 플러스 김종서의 줄임말입니다. 이 사진이 되게 귀한 건 선생님 사실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이런 모습을 종종 봐왔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 책을 읽다 알게 됐는데 자아실현을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유머 거리로 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망가져 보려고요. 그래서 춤이라도 좀 출까.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놀 줄 아셨던 아까 허영도 회장님께서도 유머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놀 줄 아셨고 풍류를 아셨던 분이 아니셨나. 네. 그래서 제자들도 되게 잘 노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오늘 보시면 선생님께서 정말 잘들 놀고 있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자,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장면 말고도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한 자리에 예, 모아주셨습니다. 사전 이벤트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렸고요.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요 스마트폰 이 주소를 즐겨찾기 해주셨다가 한 번씩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사전에 적어주신 분들의 사연이었고 추억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추억 보따리들,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조금 열어볼까 합니다. 예, 이름하여 내 삶을 바꾼 구본영이라고요. 마찬가지로 QR코드 오늘 너무 많이 찍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QR코드를 찍으시면 아주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혹은 그 책에서 본 문장 하나 때문에 내 삶에 조그만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렇게 흐린 장면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름도 좀 유치하게 지었네요. 내 흐린 기억 속의 구본영. 그래서 아래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간에 주황색으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글 작성하는 게 나오는데요. 위에다가 제목을 적으시고 아래에 한 세네 줄 이상 되는 사연, 내가 구본영을 알게 되고 변화된 내 모습, 혹시 혹은 우리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다 작성하신 분은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패들릿이라는 요 도구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게 될 겁니다. 작성하실 시간을 3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죠. 사연이 있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책에서 읽은 문장,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알게 된 작은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왼쪽 위에 이 색깔도 포스트잇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튀고 싶다 그럼 바꾸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올려주고 계시네요. 다 작성하시면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발행. 너무 아름다운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그렇네요. 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손주분들 오신 것 같아요. 앞에. 예. 준비해라. 마이크 간다. 좀 이따.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문장에는 여기 하트 있잖아요. 하트 왼쪽 하단에 하트가 예. 있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하트 버튼을 공감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할 수는 없어 하트를 좀 많이 받은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하고 마이크도 좀 넘기고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인용구도 적어주셨고요.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읽을 때만 읽으시면. 네. 가장 아름다운 가정 하나 만들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없어졌어요. 어디였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구본형으로 또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구. 구구절절 내 마음에 들어온 글. 본. 본연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셨다. 형. 형형색색의 독자와 꿈벗 연구원들이 아우 또 사라졌어. 다 좀 작성이 되면 읽겠습니다. 네. 되겠다. 네. 잘 지으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다 작성하신 분은 네, 왼쪽 하단에 하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트 버튼 이거 좀 이분 이야기 궁금하다. 이 사람 이야기 감동적이다. 마이크 돌려서 한번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을 의견에는 모조리 하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0초 후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네, 정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이 정말 정말 그리운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10년쯤 됐으면 이제 잊혀질 법도 한데 그죠? 자 이제 마감을 할까 하는데요. 예, 작성하시다 만 것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예. 깊은 인생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트 버튼도 실시간으로 좀 눌러주시고요. 하트 버튼 좀 많이 받은 거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마감했어요? 네 마감됐습니다. 깊은 인생 네 분이나 하트를 깊은 인생 보고 싶습니다. 하트 다섯 개 좋습니다. 하트 다섯 개라고 해서 지금 하트 네 개를 주신 거군요. 왜 하트가 자꾸 왔다 갔다 하셔? 네. 또 볼까요? 이거 볼까요? 네. 네. 너는 그 길로 가라. 그리하여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분 뵙고 싶네요. 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혹시 뭐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하셔도 되는데 부담스러우시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끝에 계신데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끝에? 네. 네. 안녕하세요. 육기연구원 이윤주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만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는 요가와 명상을 하고 싶습니다. 다 다른 분들 이야기는 너는 안 된다. 너는 다른 길로 가는데 저는 너는 그 길로 가라. 그 말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지금 15년째 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당진에서 요가 명상 센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그죠?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 잠깐 나오셔서 간단한 동작 명답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트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 또 뭐가 많죠?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소개해 주세요. 벚꽃도 아주 만개한 사진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네. 그렇죠? 벚꽃 볼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그렇게 말이에요. 합니다. 또 의지할 데 없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힘이 되어준 선생님의 문장들 함께하고 싶었을 땐 이미 떼내진 그래서 더욱 절절한 구본형. 네. 예. 혹시 어떤 걸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이 사연 올려주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보입니다. 있으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점점점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위연구원 김대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외국에 나갔다 오셨죠? 네. 예, 제 코로나 시기에 잠깐 중국에 주재원 나갔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제 연구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었을 때 그 해에 선생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국위 연구원들 뭐 물론 많은 독자분들 많은 독자분들 선생님을 나중에 알게 되신 독자분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선생님과 함께 어떤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공부하고 제가 조금 더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무나 늦은 시기에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아쉽고 절절함은 남아있는 저희 사부님이어서 저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저희 연구원 뭐 꿈법분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으신 독자분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 행사 준비를 함께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약간 좀 감사하고 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 준비해 주신 그 행사 준비자분들하고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 많은 독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예. 저희 후원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자가 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 개 하트를 받은 나는 네가 운이 좋기를 바란다. 노래는 그만 부르고 책을 써라. 예, 누구 계시죠?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노래는 그만 부르고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시군요. 아, 최우성 연구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6개월 연구원 최우성입니다. 오늘 공연을 할 건데요. 선생님, 저는 너는 노래는 그만하고 책을 써라 늘 얘기하셨고요. 제가 되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막 사연을 적어서 보냈더니 답을 나는 네가 운이 좋기를 바란다라는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어 그냥 아무튼 일단 노래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게 딱 꽂혔어요. 지금 숙제 말고 축제. 와, 라이브를 맞추셨어요. 래퍼인가요? 그 선생님을 만난 후로 내가 만나는 이들과 숙제가 아닌 축제의리? 축제의장을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실까요? 좀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저기 계시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숙제가 아닌 축제다. 선생님께 자주 하신 말씀이 있으셔죠? 예, 체스터턴의 이야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 이런 거 아니고요. 독자인데요. 제가 떨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책임을 좀 많이 맡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 선생님 그 문장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막 회식 자리 막 이런 자리도 이게 축제의 장을 내가 가서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마법처럼 저는 좀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떨려서 감사합니다. 원치 않은 회식 자리도 축제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군요. 오늘 최우성 연구원 노래 부를 때 잠깐 나와서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책으로도 만나고 또 직접 뵙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목소리로 처음 만나게 되셨대요.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에서 그렇죠.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마치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죠. 내일 미루다가 뵙지를 못해서 아쉬운데 오늘 오셨네요. 어느 분이십니까? 누구신가요? 진짜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디오 EBS 라디오 네, 저희 가운데 저 손 든 분에게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시기도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구독자 작가님을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요.
제가 한 10년, 그러니까 구본영 선생님을 알게 된 게 그 EBS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매일 듣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10년을 병상에 있을 때 뵙게 돼서, 아, 제가 나으면 꼭 제가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라디오를 하시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감기가 걸렸으니까 오시겠지 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뵌 거예요. 예, 타계 소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제 되게 혼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제 몇몇 연구원분들이 뭐 위로에 뭐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곤 했는데, 저는 이제 23년, 좀 얘기가 긴가요?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23년 직장 생활을 작년으로 마감하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구본영 선생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지금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고,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또 혼자서 이렇게 추모하셨다니까 그게 또 마음에 또 너무 와닿는. 이거는 그냥 사회자 재량으로요. 여러분, 제가 저희가 오늘 좀 상품을 준비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선생님과 아까 축제로 만드시는 두 분께는 저희가 사회자 재량으로 해도 되겠죠? 네. 예, 아까 도자기 세트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순서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했던 우리 예 손주들 잠깐 만나보고 싶은데 예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누가 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누나가 아 누나가 좋습니다. 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 정인아라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뭐 하나만 알려줄래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아 너무 어렸지 너무 어렸죠. 크게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큰 박수로 예 고마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아 우리 선생님 오래오래 사셨다면 참 우리 좋은 할아버지 또 되셨을 텐데 그런 거 정말 안타깝네요. 아마 그죠? 손녀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인생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네. 마찬가지로 QR코드 이렇게 저장해놓으셨다가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순서 그 전에 예. 아, 예, 예. 예, 이렇게 하시죠.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분께서는 두 분께는 저희가 예, 소정의 도자기 세트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글을 올려주신 몇 분이나 되려나요? 이것도 사회자 대략으로 해도 되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싸도 될까요?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오셔서 그 핸드폰 번호만 저희한테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적힌 분들한테 저희가 다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네, 예. 참여해주신 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의 제목은 이름하여 예, About Me Day입니다. About Me Day라는 제목은 사실 선생님 생전에 변경연에서 만들었던 오프라인 카페가 있었죠. 그렇죠. 예. 합정동의 살롱부. 네. 네. 거기서 진행했던 나를 소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About Me Day를 시작하면서 써주신 공지가 있는데 그걸 네. 잠깐 한번 네, 소개해 네, 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 선생님 목소리로 About Me Day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About Me Day에서, About Me Day에서 연구원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책에 대하여, 자신의 꿈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날은 온전히 그 자신이 주인공이다. 두 시간 내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시면서 그 혹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크리에이티브 살롱 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막 홍대 앞을 누볐던 생각도 나고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께서 셀리야 너 살롱 마담 한번 해볼래?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전화를 주셨던 생각도 나네요. 예, 오늘 구본영을 만나고 바뀐 내 삶이란 주제로 특별한 두 팀의 어바웃 미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어바웃 미 데이는 꿈벗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꼴이 나신 이범명, 이지미 부부입니다. 서로 꿈을 꾸라고 둘을 붙여놨더니 두 사람이 서로를 꿈꿔버렸어요. 예,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무대위로. 네, 이범명, 이지미 부부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범용이고요. 저는 이지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내향적인 성격이라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부부도 되게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영을 추억하다 해서 앞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또 감동스러운 내용도 전달해 주셔서 네,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을 만난 게 20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4번이나 퇴사를 사표를 이렇게 썼던 경험이 있던 때였 경험이 있고 이 당시에도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3박 4일이라서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가지 말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휴가를 딱 쓰고 던지고 이 꿈벗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사를 뭐 하루 만에 사표 낸 적도 있고 뭐 제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때 선생님 책을 읽고 많이 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서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 네, 이거 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떤 예 꼬였어. 어떤 저는, 생각으로 예, 네, 참가를 하게 됐습니까? 저는 그때 직장생활 한 8년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 맞나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좀 하면서 나의 천직이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빨리 천직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네, 얼굴만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네, 좀 늦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콩볶아 먹듯이 네, 결혼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례사에서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라 네, 이거였고 두 번째가 평생 서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가 매력적인가요? 흘러넘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늘 배우면서 살아라.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제가 정말 회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자라고 해서 좀 조직 생활에 상사한테 혼나는 걸 되게 못 견뎌하면서 막 사표를 던지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러면 하루를 바꾸면서 살아야겠다. 내 하루를 먼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습관을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에 관련된 책을 세 권 출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제 곧 퇴직을 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현명한 은퇴자들이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10가지 수익 파이프란을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저는 꿈버 그 16기를 통해서 그때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저의 천직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천직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생 배우면서 배움에 힘써라라는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고 코칭 수업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회사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 즐거워요. 힘들잖아. 아, 즐거워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네. 즐겁습니다. 네,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회사는. 네, 네 지금 요맘때 되면 아까도 벚꽃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참 많이 그립고 또 저도 소리 안 나게 막 아까 울기도 하고 했거든요. 많이 그리운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면 사랑이고 나를 만족시키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각자 지금도 꿈을 꾸면서 살고 있고 또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데 서로 꿈을 응원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고요. 네, 선생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어바웃미데이였는데 뭐 엄청난 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례를 써주셨어요. 승호 씨도 선생님의 소개로 지금 안내 분 만나셨다고요? 네, 저는 아예 선생님 소개팅을 해주셨죠. 소개팅인지 모르고 나갔다가 고깃집에서 둘을 앉혀놓고 선생님 고기만 구우시고 말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고기 먹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유, 눈치도 없게 선생님이 고기를 굽게 하다니. 그나저나 승호님 그 구본현 선생님이 쓰신 그 글에 댓글 얼마나 다셨을까요? 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 100개 정도 달지 않았을까요? 100개요? 네. 와 많이 다셨는데 그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선생님의 글에 댓글을 모두 두 개씩 다신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것도 진지하게 궁서체로. 네. 오늘 두 번째 어바웃미데이 주인공은 바로 그 댓글 다신 찰스님입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그이 미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찰스입니다. 제가 사실 구본영 선생님을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구본영 선생님을 처음 뵀던 거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을 책을 접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책이 바로 아까 전에 그 따님 분이 말씀하셨던 사자같이 젊은 놈들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남들과 좀 되게 틀린 사람이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좀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마치 아버지가 보듬어주면서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구본현 선생님 책을 되게 좋아해서 계속 사서 읽고 그 책에 나온 구본현 변학경영연구소 죄송합니다. 떨려서 말이 꼬이네요. 감사합니다. 구본현 변화경영연구소를 접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댓글도 달고 하면서 당군의 후예까지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서 댓글을 그렇게 달게 됐냐고 하셨는데 되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익스플로 첫 화면을 구본영 연구소 화면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컴퓨터를 켜면 그 선생님 글이 제일 처음에 뜹니다. 그럼 그걸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읽다 보면 저 나름의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그냥 흘러보내기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 줄 두 줄 적다 보니까 전체 글을 댓글을 달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뭐 선생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좀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냐를 깊이 고민해서 좀 그 작은 커피숍을 열게 됐고요. 그리고 커피숍을 하다가 제가 만들고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작은 공방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새롭게 사진 관련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 이렇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렇게 세상이 우주가 운명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이 우주가 정해준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고. 오늘의 교훈,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홈페이지 메인 창은 bh9.com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 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구본영 선생님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선물은 오늘 행사가 끝나고 모든 분들께 증정이 될 예정이고요. 예, 오늘의 선물은 사실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신 행사 브로셔와 굿즈에도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구본영 선생님 친필 자료를 모아서 구본영 체라는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구본영 선생님께서 네, 좋은 것을 받으면 널리 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나 혼자만 갖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은 주로 혼자 갔더라 이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받으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족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꿈벗 김유성님이 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본영 10주기를 맞이해서 구본영 체를 선보이게 된 그 소개를 하게 된 꿈벗 2기 김유석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우리들 가슴 한켠에 살아있는 살아 현존하는 구본영 작가님 선생님의 손글씨를 폰트로 되살리려는 생각은 가족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겠다는 제자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작가들의 손글씨가 뭐 이미 우리에게 낯설진 않은데요. 박경리 작가의 10주기 때 박경리 체가 개발되었고 그 이후로도 김훈체 또는 몇몇 작가들의 신형복체 이런 것들이 개발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리 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대한 원고가 있어서 10개월간에 걸쳐서 개발된 폰트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작가들의 폰트는 사실은 좀 개발하기가 쉽겠죠. 근데 선생님의 메모는 사실 원고는 많지 않고요. 원고는 컴퓨터로 작업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메모들을 갖고 폰트를 개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책 서명에 받았던 그런 메모들인데요. 실제 이런 이유로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손글씨 폰트 온그립의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 폰트를 제작했습니다. 한글 11172자 사실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글자를 구현했고요. 뭐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만든 글자가 마음에 들 리는 없었겠죠. 당연히 피드백 과정이 있었고 자간을 통해서 사용성을 개선하고 폰트 낱자 한자 한자의 가독성과 판독성을 개선하는 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뭐 다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선생님의 메모를 스캔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인공지능 개발한 구본형체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포스터, 선생님의 자료집, 또 선생님의 필사노트 선물로 드리게 될 이런 곳에서 이 인공지능 폰트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서체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구를 좀 골라봤는데요. 요번에 이제 10주기 다시 추모판 특별판이 나온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 있는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리산 단식을 하고 두 따님에게 쓰셨던 편지, 그것을 다시 6개월 만에 고쳐 쓰신 편지, 그리고 매해 고쳐 쓰겠다던 편지시고요. 힘껏 배워서 늘 푸르고 고운 사람이라는 문구는 학교에서 교훈을 이제 적어달라는 것에 작성하셔서 현관문에 붙여놨던 글귀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오옥균 추진위원장님께서 가족분에게 서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오옥균 위원장님은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전달해드리는 액자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구본형 선생님께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첫 책에 쓰셨던 두 딸에게 보내는 학급 교훈으로서, 집안 가훈으로서 보냈던 그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시겠어요? 다는 못 읽지만. 네. 힘껏 배워서 늘 푸르고 고운 사람.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다. 너희 둘만큼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자기 자신이 되려고 힘써라.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힘껏 배워서 늘 고운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아빠가.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자, 차렷 경례. 예. 아, 10. 고맙습니다. 10주기의 구본형체 개발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 글씨체가 되게 예뻐서 좋았는데 많이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도 지금 모든 강의에 이걸 깔으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가끔 시 쓰신 거 아시죠? 야, 그 다 아마 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굉장히 유치찬란한 그림과 함께 올리셨고 제 아내가 그걸 참 좋아했었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변화경영 시인을 꿈꾸셨던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 낭송에는 꿈벗 권양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권양우님. 아네스의 노래 이창동.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에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제가 사실은 이 시 낭송을 안 들어보고 여기 대사에는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귀에 안착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절절해가지고 맴짓이라죠, 맴짓. 이렇게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분명히 눈 감고 이렇게 몸을 흔들거리면서 이 낭송을 듣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운을 안고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를 마무리하고 10분간 쉴 건데요. 행사장 바깥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선생님과 함께 추억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단 음식물은 행사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고요. 복도에 선생님들 저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음료 드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익숙한 것과의 결별 10주년 기념판도 나와 있으니까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네, 10분 휴식 시간 후에 2부 학술제 시작은 3시 4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모 학술제에서는 여러 연구원들이 구본영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부 진행을 맡은 연구원 진성희 박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